예약을 안 하고 왔는데 다이너스티다. 오, 멋진걸? 예약을 안 하고 왔는데 점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봐야지요. 기존에 저거 예약돼 있는 차들 보다 보니까 네네네. 중간 작업자들이 빼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일단 탑 내고 정리만 해주시고 네. 그래주시면 저희가 일단 뭐 점검 들어갈게나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층에 고객님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탑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질구리한 것들 다 서랍에 넣고. 총은 갖고 있어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빡치는 상황 없겠죠? 예, 없을 거예요. 일단은 서랍에 다 넣어놔야 되겠다. 탑 정리를 한다는 거는 왜 이렇게 늙었냐? 점검 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낙원이를 인사시킬 겁니다. 평소에 이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기 밑에 엔진하고 다 있어요. 거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인사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원이가 머리를 숙으니까 물건이 와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상하거나 낙원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한다는 거죠. 모르실까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잘 살펴야 돼요. 우리 낙원이가 지금 골다공증에 걸린 것 같아요. 삐걱삐걱거리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강아지 낑낑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요철 지나갈 때마다 납니다. 일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벤츠트럭 인천센터에서 같은 증상으로 인천센터를 갔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름칠을 이렇게 여기 뒤에다가 촉촉촉촉 해줬더니만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또다시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뭐 사실 화물차는 다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일지라도 일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왔고요. 네,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탔던 차들은 다 잡소리가 있었습니다. 메가트럭, 볼보 FE, 그리고 낙원이까지 다 잡소리가 있었기에 잡소리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잡소리만큼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오늘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카고 트럭, 윙바디 트럭 이런 트럭의 특성상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신경 쓰인단 말이죠. 일단 처리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사실 화물차는 다 이렇게 타는 거예요. 화물차의 고요함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차라리 이 시간에 일이라도 한탕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잡소리는 참을 수 없단 말이죠. 일단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기다리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형 외관에서 건천 가는 게 있는데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꼼꼼하게 점검 잘 하시고 차 아껴가면서 잘 운행하시지만 저는 사실 뭐 아무리 낙원이건 동행이건 그 전에 우리 메가트럭 복댕이건 화물차는 그냥 화물차요. 삐걱삐걱 쿵쾅쿵쾅 거리면서 타는 거다 라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잡소리는 참을 수가 차값이 비싸져서 그런가 이거 신경 쓰이네. 일단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고민이 되거든요. 여기가 대구센터라고는 하지만 주소지는 경북 외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 칠곡 외관 여기에서 경북 경주로 가는 일이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야, 이거 참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센터에 한번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계속 가야지만 하다가 마침밖에 오늘 여기 외관에 하차를 해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가야지 하고 온 건데 야 갈증되네. 아이 참 꼭 이렇더라. 왔는 김에 해야겠죠? 그래 왔는 김에 예, 손 보고 가겠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안돼 이거 보면 안돼. 기둘기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건천 가는 거요. 저 여기 외관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요 배차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오 이게 왼떡이고
야,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자, 보세요, 형님들. 앞으로 쏟아졌죠? 봐, 정리 안 했으면 와장창 난리 났다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한 조치였죠. 저번에도 이렇게만 조치하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났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아이고, 지금은 나요. 아직은 나는데. 들으셨죠? 아직은 나는데 방금 기름칠 했으니까 좀 더 기름이 먹을 때까지 좀 더 운행해 봐야겠습니다. 형님들, 화물차는 원래 그냥 이렇게 타는 거예요. 소리 좀 나면 어때? 여기 아니래요. 그리고 여기 아닌 게 맞아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소리 나는 거 신경 쓴다고 여기 간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네. 현대 IMM. 대차잖아. 대차네. 맞구만. 바퀴 달린 거요. 바퀴. 바퀴 달린 애들은 지 혼자 막 움직이기 때문에 꽁꽁 묶어줘야 돼요. 그래도 빈 거라서 다행이다. 무거운 애들은 묶어놔도 막 그거 뚫고 막 나가버린단 말이야. 몇 개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 두 개마다 묶고, 나머지 하나에도 묶었는데, 이거 봐, 벌써 헐거워지네. 아이씨. 저는 바퀴 달린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 진짜. 사실, 이거 대차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대차인 거 알았으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싫어하는 짐이기 때문에 일단 하게 됐으면 꽁꽁 묶어야 돼요. 자,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꽁꽁 묶어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자, 톨게이트까지 왔으니까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자, 굿브레이크. 제가 아까 꽁꽁 묶어놨어도 국도를 요리조리 막 달려왔기 때문에 얘들이 분명 놀고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도 살짝 헐거워진 거 다시 꽁꽁 묶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단께. 자, 이제 막 잡아 돌리면 됩니다. 단단히 염해놨으니 막 잡아 돌리면 돼요. 이래야 운전할 맛이 나지. 살짝 오버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 빈 거라서 그렇게까지 안 묶어도 돼. 살짝 놀아도 가벼운 거라서 크게 데미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묶어 놓는 건 역시 경험이죠. 경험. 꼬꼬마 트럭커이던 시절, 지금은 꼬마 트럭커쯤은 될 거고요.
그때는 꼬꼬마 트럭커 경북 문경에서 우체국 택배를 싣고 대구로 출발했습니다. 트럭커 형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체국 택배는 일반 택배하고 조금 달라요. 상하차 방식이 일반 택배들 CJ 택배나 한진 택배, 로젠 택배, 롯데 택배 여기는 그 소화물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 싣거든요. 까대기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택배 상하차 알바할 때 그거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힘들어서 막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반장들이 추노한다 그러고 근데 막상 도망가보니까 막 허허 벌판 막 산만디 꼭대기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아무튼 일반 택배 상하차는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는 제가 방금 실은 저렇게 생긴 대차라 그래요. 바퀴 달리고 이렇게 렉 막 돼 있고 저기 안에 택배 물품을 넣어놔요. 그래서 상하차 할 때는 저 대차를 싣는 거지. 간단하죠. 그것이 우체국 택배의 상하차 방식입니다. 저 대차를 차곡차곡 밀어 넣어서 맨 마지막 부분만 한번 촥 묶으면 상차 끝. 제가 갔던 문경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양이 반차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남는 공간이 많죠. 그리고 그날따라 택배 물품들이 좀 무거운 거였어요. 사과 박스, 문경 사과. 대차 하나하나는 무거웠지만 그래도 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맨 끝에만 촥 묶고 출발을 했더랬죠. 근데 아 그런데 가다가 그 결박이 풀려버린 거야.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거리는 거예요. 폭탄 터지는 소리. 결박이 탁 풀리고 뒤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얘가 막 미친듯이 굴러간 거예요. 그리고 뒷문짝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와, 그 뒷문짝 열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만약 한차 가득 실었으면 그게 풀렸더라도 그 정도 충격은 가지 않았겠죠. 그때 국도였거든요. 조심스레 옆에 세우고 뒷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사과가 막 나오려고 아 빨리 문 열라고 막 밀고 있더라니까. 그 이후로는 대차 안 실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안 실으려고 용을 썼었는데 그래도 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실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결박을 잘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었지 않니? 아니 또 그랬었다니까. 그 뒤에는 우체국 택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이런 보통 자동차 부품 싣거든요. 이거 자동차 부품이 있는 대차를 실었었어요. 근데 맞지? 나 경험했었잖아. 이제 잘 묶어야지 했는데 가다 보면 쿵쾅 쿵쾅 잘 묶었는데 중간에 세워서 다시 묶고 또 가다 보면 쿵쾅 쿵쾅 윙 안쪽 다 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예 안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막 여섯 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정말 무서워요. 그 대차가 꽝 때리고 이러면 많이 무섭습니다. 경험해봐야 알아요. 야 화물차 그냥 그렇게 타는 거요. 삐걱삐걱 거리고 쿵쾅쿵쾅 거리고 그래서 윙 안쪽 다 작살나고 다 그러는 거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싫어요. 도착하면 6시 조금 넘고 하차 끝나면 한 6시 30분? 그러면 다 퇴근이잖아요. 그럼 일이 없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저도 퇴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참 아쉬운걸? 아무래도 제가 형님들한테 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 않나 싶은 요즘이거든요. 형님들 댓글 단 거 보면 아니 다 진짜 지리산 물 들어갔을 때도 야 저게 겁난다고? 니는 화물하면 안 된다. 어디 좁은 길 가가지고 와 길 너무 좁다 이러면 야 저게 좁다고? 운전 제대로 못 배웠네. 화물하면서 저것도 통과 못하면 어떡하냐. 저거 별거 아니다. 사각지대 저기 안 보여서 사고 났다 그러니까 야 사각지대가 어딨냐고. 정말 저거 운전하면 안 되는 놈이다. 화물차에 사각지대가 어딨냐. 네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다. 네 같은 애들은 화물하면 안 된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 아무튼 심지어 그 사고는 제가 피해자인데도 100대 0으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운전하면 안 될 놈이다. 고맙게 저거 운전하면 안 된다. 대차 저 대차 실어놓은 것 봐. 초짜 티 다 낸다. 쟤는 안 돼. 몇 년이 지나도 저러고 있다. 쟤는 화물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 계속 듣고 있잖아요. 흐름이 어떻냐 하면 처음에는 그냥 열받아요. 아 짜증나거든요. 아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좀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덤덤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지나잖아요. 웃겨요. 웃기기 시작해. 그리고 거기서 더 지나잖아. 그게 지금인데 맞나? 그런가? 어? 그런가? 싶다니까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많습니다. 화물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잣대들을 들이밀고 기준이 높고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니를 얼마짜리 싣고 다니는데
멋있고 다니는데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습지. 반대로 네가 하는 건 다 어렵고 대단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미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참. 액자 같지 않습니까? 액자. 요 미러캠 화면이 액자 같아요. 특히 이렇게 등 뒤로 해가 떨어지고 있을 때 아트죠, 아트. 너무 좁은데? 아차, 여기서 하나? 안녕하세요. 하차 여기서 하나요? 요 대차 하시고 빠르세요? 네네. 우측을 갖다 꽂으세요. 우측으로요? 어휴, 너무 좁아.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좁다고? 야. 니가 진짜 좁은 데를 안 가봐서 그렇다. 어휴, 네? 밤을 접어라. 봐, 묶어놓으니까 튼튼하고 얼마나 좋아. 퇴근하겠습니다. 소리 안 나나? 진짜 소리 안 난다, 이제. 해 쬐었다.